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네. 에, 그 면도 날 그 면도 수염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에 가로와 세로,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시,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그 지름이. 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다 이런 맞아요.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것 같다면 네, 네.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 네. 없죠.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져요. 끔찍한 인간들.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네.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명을 받은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찬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릴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릴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네.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입을 통해서 나오나요? 아,
정답. 네? 정답. 네. 이 입에 아,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 아, 진짜. 네. 진짜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됐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한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아,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예. 네.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노스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아...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요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우차는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사람? 연인.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럼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네.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고.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호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호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 또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 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업느라고 생긴 상처고,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다. 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부탁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